장미경은 요즘 아하 알바땡 유명하죠. 자, CF로 크랙기를 들고 있는 이 누나, 그렇다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발표한 1994년 10월에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였을까요? 알바 관계자니까, 알바 관계자니까. 1번 관계자는 아니지, 그냥 모델이지. 925원, 2번 1005원, 3번 1070원, 4번 1085원, 5번 1170원. 94년이면 왕교자야, 왕교자야. 그때는 어땠어요? 지금이 얼마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 거의 한 4천원. 네, 내가 8살 때인가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나 14살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애들이 8,500원? 8,500원. 지금 8,500원이야, 최저 시급. 그러니까 맞아, 올해가 8,000원이 이거. 나는 1번이나 2번 조심하는 거 같아. 액수가 작을 것 같단 말이지. 무조건 자,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중학교 때는 1,005원. 정답을 도와주시고요. 그 이때가 94년도잖아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94년도면 엄청 나 알바 안 했어. 알바 안 했어. 알바 안 했어. 알바 안 했어. 1,085원. 85원. 정답은 85원. 저 맞다. 정답은 70원. 70원. 3번. 정답은 그렇게 된다. 하나, 둘, 셋. 3번. 엄청나게 낮을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1, 2번은 아닐 것 같아요. 최저시급이어도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시급은 어땠을지. 하나, 둘, 셋. 휴식. 왜? 와이. 나 입술을 묻었어. 휴지! 입술을 묻었어. 정답은 5번. 아. 1170원. 아, 많이 야, 이거 아, 거의 다 왔는데. 이 당시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이었어. 요즘 얼마인지 알지? 4,000. 보통 3,800원. 기본 3,800원. 일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3,800원을 내고 지금 타는 이 시점에 저 당시에 우리 미경이 누나는 나이아가라 폭포머리를 하고 1,000원을 내고 말이 달리는 그 다리를 보며 투명해 하며. 맞아, 많이 달렸어. 택시를 타고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이동을 하고 말 다리 보이면서 퇴근을 하고. 그때 그 모습 아니야, 이 모습. 그랬구나. Music Network. Mnet.